안녕하세요, 시케입니다. 루시드 모터스에서 루시드 에어라는 고급 전기차 세단을 선보였습니다. 과연 이 차량을 테슬라 킬러로 불려도 될지는 아직은 의문입니다. 제 채널에서도 이 차량에 대해서 두 번의 영상을 올렸는데 댓글들을 보아하니 부정적인 댓글이 좀 많았습니다. 아마도 이 16만 9천불에 이르는, 하나로 약 2억 원에 이르는 가격이 가장 큰 이유가 아닐까 싶은데요. 루시드 에어라는 차량이 어떤 판매를 기록할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제 채널의 댓글 여론에 맞춰서 테슬라 킬러로는 조금 보기 힘들다라는 의견을 좀 내보자면, 테슬라는 모델 S를 시작으로 모델 X, 3와 Y의 라인업을 이미 가지고 있고 기가팩토리를 통해서 어느 정도 대량 생산 체계를 갖추었습니다. 물론 루시드 모터스도 니콜라와는 다르게 공장 일부를 이미 준공한 상태입니다. 전기차는 정말 만들기 힘들었던 엔진이 없어지면서 진입장벽이 상대적으로 낮아졌습니다. 배터리나 모터를 그냥 사서 쓰면 되거든요. 그렇지만 테슬라는 맥스웰 테크놀로지와 신라 나노 테크놀로지를 인수하는 등 배터리마저 자체 생산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테슬라 주가가 다른 미국 상장 회사들보다 더 많이 주가가 상승한 이유도 9월 20일에 테슬라 배터리 데이에 뭔가 획기적인 고밀도 배터리 등을 발표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작용한 측면이 있다고 보는데요. 전기차 몇만 대 정도 파는 테슬라의 주가가 이렇게 오른 이유 중에 하나는 아마도 스페이스X가 아닐까 싶습니다. 펠컨 발사체를 이용해서 위성을 쌓아올리고 있는데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는 이 스타링크 프로젝트를 통해서 12,000개의 위성을 우주에 쏘아올려서 전 지구를 커버하는 우주 인터넷을 구축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레벨5급의 자율주행 시대에서 차량관의 네트워크에서 아마 이런 위성 인터넷이 아마 중요한 역할을 할 겁니다. 그리고 테슬라가 좀 더 에너지 밀도가 높은 배터리를 개발할 때 아마 어반에어 모빌리티 사업도 진출할 거라 보는데요. 차량관의 네트워크를 연결시켜주는 V2X 기술과 어반에어 모빌리티는 앞으로 안정성 때문에 지상의 네트워크나 지상 관제소뿐만 아니라 위성 인터넷과도 연결되어야 할 겁니다. 그 점에서 테슬라가 상당히 앞서 나갈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분야에서 테슬라가 루시드 모터스보다는 많이 앞서 있지만 오늘은 차대차로서 루시드 모터의 루시드 에어와 테슬라의 모델 S를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루시드 에어에는 총 4가지 트림이 있습니다. 에어부터 에어 투어링, 그리고 그랜드 에어 투어링과 드림 에디션까지 총 4가지의 트림이 있는데요. 가격은 현재로서는 8만불부터 시작해서 16만 9천불까지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억 조금 안 되는 가격부터 시작해서 무려 2억까지 형성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그중 두 번째 트림인 에어 투어링의 가격이 9만 5천불입니다. 그리고 테슬라 모델 S의 퍼포먼스 가격이 9만 4,990불인데요. 이 차량의 국내 가격은 1억 3,990만원인데요. 이 비슷한 두 가격대의 차량을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비교를 하는 게 맞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테슬라 모델 S는 2012년에 나온 차량이고 루시드 에어는 2011년에 나올 차량이니 무려 9년의 시간차가 있습니다. 물론 9년간의 세월 동안 배터리 성능도 좀 좋아지고 페이스리프트도 거치긴 했습니다. 테슬라의 모델 S가 출시된 지 이미 8년이 흐른 지금 상황에서도 경쟁차가 그렇게 많지 않은 상황을 보니까 테슬라가 얼마나 혁신적이었는지 새삼 깨닫게 됩니다. 두 차량의 크기는 아주 비슷합니다. 루시드 에어의 전장은 4,975mm, 모델 S의 전장은 4,973mm이며 루시드 에어의 전폭과 전고는 각각 1,938mm와 1,409mm입니다. 그리고 모델 S의 전폭과 전장은 1,963mm 그리고 1,435mm로 모델 S가 조금 더 넓고 높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루시드 에어에 들어가는 45도 리클라이닝이 가능한 시트는 이 에어 그랜드 트림에는 적용되지 않고 모두 5인승 차량인 점 알려드립니다. 루시드 에어 투어링의 최고 출력은 620마력이며 테슬라 모델 S 퍼포먼스의 최고 출력은 762마력입니다. 테슬라 모델 S의 최대 토크는 104.1kgm이며 루시드 에어 투어링의 최대 토크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제로백과 비슷한 제로 투 60 마일 기록은 테슬라 모델 S 퍼포먼스는 2.3초, 루시드 에어 투어링은 3.2초입니다. 루시드 에어 투어링의 최고 속도는 시속 250km, 모델 S 퍼포먼스의 최고 시속은 262km입니다.
1080마력과 제로백 2.5초의 루시드 에어는 16만 9천불 상당의 드림 에디션의 스펙입니다. 루시드 에어 투어링의 배터리 용량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1회 주행 거리는 653km이고 모델 S의 배터리 용량은 100kW시이며 주행 거리는 560km입니다. 이 수치는 미국 기준인 점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루시드 에어 드림 에디션의 배터리 용량은 113kW시에 1회 주행 거리는 812km입니다. 두 차량의 공통점은 모두 원통형 배터리가 들어가 있는 점입니다. 모델 S에는 18650 파나소닉 배터리가 탑재되어 있고 루시드 에어에는 21700 LG화학 배터리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이 두 배터리의 숫자는 배터리의 지름과 높이를 뜻합니다. 그리고 모델 S 이후에 나온 테슬라의 모델 3와 모델 Y에는 파나소닉의 21700 배터리가 들어있기도 하죠. 21700 배터리는 18650 배터리보다 용량이 50% 더 커서 18650 배터리보다 더 적은 배터리 개수가 필요하고요. 에너지 밀도는 키로당 300W 수준으로 18650 배터리 대비 에너지 밀도가 20% 향상되었습니다. 그런데 배터리 가격은 파나소닉 기준으로 21700 배터리가 18650 배터리보다 더 저렴해졌습니다. 한편 LG화학은 2023년까지 루시드 에어의 독점으로 배터리를 공급할 예정입니다. 충전 시간을 살펴보면 루시드 에어에는 900V급의 고전압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20분 충전에 480km 주행이 가능하다고 밝혔고 최고 충전 전력은 300kW 수준입니다. 그리고 테슬라 모델 S에는 국내에는 아직 도입이 안 된 슈퍼차저 V3의 최고 충전 전력은 200kW 수준입니다. 테슬라 모델 S에는 12.3인치의 디지털 계기판과 17인치의 중앙 디스플레이가 적용되어 있고 루시드 에어에는 아직 세부사항은 나오지 않았지만 디지털 계기판과 위아래의 중앙 디스플레이 총 크기가 34인치입니다. 테슬라 모델 S가 이미 출시된 지 8년이 된 상황이다 보니까 두 차량의 실내를 비교하는 데는 조금 무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두 차량 모두 세 가지 색상의 인테리어 컬러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모델 S에는 서스펜션 높이와 댐핑을 조절할 수 있는 어댑티브 리바운드 서스펜션이 적용되며 루시드 에어에도 에어 서스펜션이 장착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테슬라 모델 S에는 오토파일럿이라는 베타 버전으로 풀 셀프 드라이빙 캐패빌리티라는 기능을 8,000불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계속 업데이트가 되고 있는 완성된 소프트웨어는 아니고요. 그리고 루시드 에어에는 레벨 3의 자율주행을 지원하는 드림 드라이브 패키지를 에어 투어링 트림에서 옵션으로 넣을 수 있는데 아직 세부 정보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오늘 간단히 두 차량 살펴봤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